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싶다면. 저거 실시간으로 안 올라가는 거 언제 패치해줌? 패치 안 되나? 안 돼, 안 바꿔줘, 돌아가. 시간에, 시간에, 뭐래. 야! 날먹 두 개 될 수도 있겠다. 팽이. 어? 여기 날먹 하나, 여기 날먹 하나 똑같은 거 아닌가? 분리특이긴 하지만. 아니 쓰레기. 야 쓰레기. 카카. 삼카카. 여러분의 30만 포인트가 카르베로스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거 보호 넣고 집에 넣으면은 되게 좋겠다. 수리감 그냥 뭘 걸렸나? 걸쇠 숭배. 뭐지? 집에 최적화인데. 숭배도 넣고 집에 하나 먹으면은 개꿀각인데. 못 먹으면 그땐 체념하는 거지. 캘리퍼스 광휘 단두대 가가가. 당신은 조금 더 수다스러워집니다. 얘 뭐 넣어야 되지? 제3의 눈? 무복 살까 말까? 안 사도 되겠지? 가가가가. 나의 캘리퍼스를 할까? 간다. 숭 모래 모래. 라가블린을 잡았던 나의 콤보. 오케이, 다음 턴 컷. 빡. 궤도까지. 성수가 좋을까? 트롤 라베가 좋을까? 현자의 돌이 좋을까? 성수 할만할 것 같은데. 숭배 두 개 빨리 쓰면은
지배 까비. 지배가 진짜 장난 아니었을 텐데. 기적 3장. 미러클. 제거 좀 봐야 될 것 같은 덱인데. 엘리트. 저기는 힐이 잘 안 되는데. 엘리트 불, 엘리트 불, 이것도 할만하지 않을까? 덱이 지금 그렇게 세진 않은데. 타격 수비도 저렇게 많고. 그래도 엘리트 저 정도 잡는 거는 충분히 할 것 같은데. 하카 한 개만 더 추가해줘요. 리비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이거 불법 복제 아니야?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아이 뭐 구독 감사합니다. 현금 거래. 아씨. 왓츠 왜 이렇게 시끄러워졌어? 가. 교훈각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더하기 빼기 시간. 오늘의 퀴즈 시간. 교훈을 쓰는 방법을 구하시오. 깡깡깡. 흩날리는 소매. 몸부림.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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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링. 영체화. 교훈 영체화 되긴 되는데. 할까? 캘리퍼스도 있고. 가. 결제 도와드릴게요.
후! 스릴 넘치는 드루. 뭐해. 무에는 지금 괜히 강림 풀려서 좋은 카드가 아닐 것 같은데. 뭐 상대가 공격 안 하면 그때는 이득이긴 하지. 아 이거 엘리트 2연전하는 거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근데 일반 몹이라고 안전한 거 아니잖아. 가가가가. 고구마 버섯 맛 좀 볼래? 시간에 모래 진짜 타이밍 안 맞게 나왔다. 뭐고 이게? 아이씨. 아니. 미쳐버리겠네. 와, 하나만 잡히면 잡는다, 씨. 와, 또. 되게 슬더스지. 슬더슬. 광휘 때리는 게 나았을까? 교훈각 나오긴 나오네. 마키나. 코스트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해. 가가가가. 핸드 터지는 게 꼽지. 이번 턴에 숭배를 하나 털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서순. 서순. 서순에서 교훈강 놓침. 텅스텐. 서순. 아, 서순 졸라 불편하네. 맹공의 켈리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제3눈 아니면은 회피도약. 회피도약이다. 그런 말이지.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다수. 아니. 하. 뭐래. 뭐래 된 거냐. 뭐가 오대지 방금? 제대로 안 봤다. 뭐래요? 미치겠네. 아, 이 왓츠 왜 이렇게 모래 좋아해. 뭘 강화하지? 회피도야? 숭배? 보호? 첫 턴에는 코스 나오니까. 카카카카. 다음 턴에 마키나 나오네. 근데 맹공은 안 써도 될 거야. 영체화 쓸 거니까. 그러면은 숭배 마키나 이렇게 쓰고 영체화 쓰고 턴 넘기고 영영 여 숭. 그러면 여기서 아 잠만 아 아 님 아 매너 좀. 노예 상인 게임 개잘하네. 뭐 일단 다음 턴 다음 턴까지는 버틸 수 있긴 한데 다음 턴까지는 영체화 나와있긴 한데 아이치. 안녕하세요. 포션 먹어도 저거 못 잡지 않나. 30대. 정말 꼽군. 교훈각 보자. 다 잘 풀렸네.
민첩 포션, 광휘. 광휘 안 하면 될 것 같고, 캘리퍼스도 있겠다. 맹공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숭배 언제 나오냐? 아니, 숭배가 아니라 지배. 지배. 신성 좀 쓰고 싶네. 근데 교훈 신성 마음의 옷에 쓰자. 강화 상태 쓰레기라 신성 쓸래? 아니, 신성 쓸 이유가 있어. 저거 대행마로 나온 이거 이코 준단 말이야. 마요 아니면은 심호흡도 괜찮아 보이고, 카드 제거도 좋아 보이고. 지금 드루우도 꽉꽉 막히는데 제거도 보고 싶고 마음의 옷에도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켈리 마요라서 마요 써야겠다. 아, 신성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빨리 튀어나오세요, 빨리. 어서 튀어나오쇼, 빨리. 재밌네. 개재밌네. 아, 진짜. 아니, 이거 정신 나간 게임. 와, 몇 코 손해를 본 거야, 저것 때문에. 어이가 없네. 게임을 너무나도 잘하는 일반 몹이었다. 마음의 옷새랑 맹공도 못 뽑았네. 그래도 컷! 야, 베이베. 아니, 현실 빼고 줘. 현실 싫어해. 현실은 좀 별로야. 전지 쓸만하지. 전지 형체와 이거면은 왕관이나 검은 별. 검은 별도 괜찮지 않나? 그래도 사코덱 하는 게 낫겠지. 팽이도 있고. 팽이 지금까지 영장 뽑았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켈리 수리검이었는데 내 수리검을 버린 게 좀 아쉬웠네. 멈추지 않는 팽이가 아니라 돌지 않는 팽인데.
쟤 그냥 조업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교훈각을 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류 신성 있는데 근데 교훈 봐야 되나? 아이고 의미없다. 타격 이제 필요 없지 않나? 아, 어느덧 16년. 카페인은 약입니다님 16년 구독 감사합니다. 언제 16년이나 되지? 16년차 베테랑 방송인 중괄호. 카카카카. 신성 두 번 써도 되나? 근데 신성 쓰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캘그캘. 2 곱하기 2, 2 곱하기 2가 두 마리씩. 오늘 못 봐. 네, 이거 집에 하나 나오면은 장난 아닐 텐데 아쉽네. 수비 강화 되게 하찮네. 운명 가르기 쓸만한가? 템포 좀 당길 수 있나? 근데 지금은 제3의 눈이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집에는 언제 주나요? 집에 있어요? 여류. 신성 두 번. 정말 신성하다. 뒤질 뻔했다. 네, 이번 턴에 드루 거지 같았으면 가는 거였는데. 아 이거 볼링 한번 시계 쳐야 되는데. 아 제발 진짜. 아 볼링 한번 챙겨주세요. 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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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링. 아 다섯 번 쳐야 되는데. 오 아이스크림 너무 좋다. 회전 회전 외오리
슛. 시간의 모래 저렇게 많으면은 회전할 만한데. 지금 집의 밸류 엄청 높은데 나올 생각이 없나? 아이 돼지 회. 네, 넘겨보자. 펜촉 살까? 펜촉 살만한데. 네, 상점 보면서 집에 찾아보는 것보다 그냥 눈앞에 있는 펜촉 사는 게 더 이득이 아닐까? 엘리트 잡으러 갈까 이제? 상점 갈 필요 없어졌으니까. 아이스크림이라서 기적 썼는데 걸스에 생각하면 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걸스에 처음 나왔을 때 방어력 2조 썼는데 메가 크리시 갓겜을 만든다고 해도 겜 잘할 은 아닌가 봐. 밸런스 이상하다가 그렇게 많았던 거 생각하면 이교훈. 메가 크리시 지금까지 밸런스 거지같이 잡았던 카드 엄청 많지. 분열도 구리긴 하지만 그 정도면 양반이죠. 유령의 형상이랑 불뿜기랑 진짜 말도 안 되는 성능이었는데. 유령의 형상 3코스트 파워카드 스킬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랜덤한 적에게 3 데미지, 강화하면 5 데미지. 그냥 뭐랑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그냥 쓰레기야. 절대적인 힘도 3, 5 딜이었나 그랬는데 5, 7로 상향됐고. 그만큼 밸런싱이라는 게 개 힘든가 봐. 이렇게 게임 잘 만드는 메가 크리도 삽질 좀 한 거 보면. 사색이 전에 드로우하고 제거하는 카드였는데 그것도 장난 아니었죠. 디펙트 걷어내기에다가 재활용 사건 느낌. 카드 손을 쥐고 상태 이상이면 뭐 두 번 쓰지? 빙글빙글.
지금은 상태상 넣는 난폭한 타격이. 아니다, 난폭한 타격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거. 지금 어지러움 넣는 그 카드가 전에는 셀프 취약이어가지고 그냥 개쓰레기였는데. 그딴 거 없겠음. 예전 치코리 타임 비방게 비타가 뮤이엔과 이면서 뒤주는 카드네 반사림도 마중 유령도 모스카디였고. 그것도 개장났는데. 비타가 버리면 랜덤 안정한테 딜 주는 공격 카드였는데 공격 카드라서 깨시 데미지 받음. 가가가가. 정말 놀라운 똥카드의 역사. 이제 교훈값 볼 필요도 없는데 강화하면 기분 좋으니까 그냥 강화하자. 그러고 보니 옛날엔 노페널티 코스트 유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말이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모드랑 헷갈리셨나 보네. 그럴 수 있지. 연. 교훈 봐야 되나? 돈 안 보고 넘어갈까? 명체화 강화 다 안 돼 있으면은 교훈 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다. 이거 팽이 있는데 수집 쓰는 게 나으려나? 괜히 영체화 늦게 나와서 안 좋은가? 밸런싱도 자주한 보스룸을 자주 바뀌었는데 눈피도 쓰레기였고 연도 여시였고. 근데 제일 의문점인 거 작은 집 아직도 안 건듬 적핑. 작은 집이 좋다고? 님 유물 작은 집. 당신은 작은 집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복수 유물이 작은 집이 됩니다. 시간 해보래. 아, 기적 왜 안 썼지? 방어도 더 주장을. 개쎄네.
전돌도 힘 2였고 룬 피라미드가 드로우 매턴 한 장 덜 봤었고 룬 큐브가 저 맞을 때 들어주는 거 최대 체력 깎였었고 전경기는 상자 볼 때 상자에서 카드 보상 주는 존나 알 수 없는 유물이었어요. 그래도 그거 일반이었어요. 전지 어디다 쓰지? 전지 쓰지 말까? 전지 신성? 복고 표본 보스 유물 태양계도 보스 유물 전지 신성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그때는 소주도 괜찮았지. 모기 소리 난다. 모기 잡아라. 다음 턴에 영체화 하나만 쓰면 막으니까 스택 11까지 올리고 이번 턴에 12장 쓰자. 왜 분화가 나와? 일반 모파 주문료 주술사 감당할 수 있을까? 와 포션 빼야돼. 아깝네. 킬가 안 나오지. 62, 52. 이걸 포션을 써야 되나? 암브로시아는 뭐 그렇게 중요한 포션 아닐 것 같으니까. 깡깡깡 옛날 신성특 강화 불가능. 수상할 정도로 옛날 얘기를 하는 첨탑 할아버지 첨탑 깎는 노인. 첨탑 골공원. 머미 손. 손절. 매일 밤 등산하는 첨탑 어르신.
부복 살만한데. 팽이도 있고 상태 이상이지만. 왕관 태양계 선견지명도 은근히 할만하겠다. 손절부복 선견지명 포션하나 이렇게 할까? 허허. 다 살 순 없네. 선견지명 사지 말까? 손절 지금 큰 효과 없을 것 같은데 손절 사지 말까? 손절 격분 있긴 한데 별도 만들 듯. 어허. 부복 포션 비밀 기술 하나 제거하자. 그냥 하나 제거하고 부복 포션. 와우. 으아. 아하. 신성 빨리 떴네 이번엔. 영채가 다음 턴에 쓰는 게 낫겠다. 전지영채화 해도 되겠지. 전지영채화가 제일 나을 것 같고. 창방 어접색. 아니 자기가 글쎄 방패를. 방패는 공격을 막으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격을 못 막으면 이젠 방패가 아니군요. 대단원도 코스트 있었는데. 내가 그대들의 방패라네. 돌지에 쓰다 죽음. 잘 배워. 핫클립 1페이지. 핫클립 1페이지가 떤 핫한 스트리머 트위치 핫가이 사생. 맹공 다시 가져와서 맹공 한번 더 써야 방어도 좀 챙기겠다. 전지 복포. 영채화 쓰는 게 나은가?
이번 거는 맞겠다. 야, 이거 맞는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이거 제3의 눈이랑 같이 쓰려고 가져오셨는데 잘 안됐네. 이제 펜촉이랑 맹공이랑 써서 캘리퍼스 보고 이거 다 돌려. 아씨 드로 거지가네. 제3의 눈이랑 같이 쓰면 손해볼까봐 제3의 눈 안 썼는데 그냥 거지가네요. 안녕하세요 링크. 직소로 대체되었다. 강림은 웬만하면 맹공 잡히면 하고. 자, 맹공님 등장하십니다. 맹공 입장. 맹공. 없어요. 컷. 시간에 뭐래. 35. 심장 퍼펙트 했지. 개쎄네. 이게 다 캘리퍼스 덕분이다. 완넘. 058. 엘리트 한 마리 빼고 다 퍼펙트. 3600점. 포헤드 카카.